안녕하세요. 삼두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용 그 미생물을 활용하는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그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비료, 질소, 인산, 뭐 칼륨,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사실 미생물을 활용한 농업의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지난 9월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 사실 제대로 이용하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내내 우리가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사실은 한계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하면서도 제대로 언급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저희 전국의 농업기술센터가 154곳이 되겠습니다. 154곳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 정도를 제가 기사라든가 그 이런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그 조사한 결과 수원시 농업기술센터가 20건 기사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화성시, 정읍 이러한 순입니다. 또한 이 새파랗게 그 표식이 되어 있는 광역시, 광주 광역시가 11건, 대전 광역시가 7건, 제주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센터가 6건,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대구 광역시가 2건, 울산 광역시가 2건, 부산 1건, 서울 1건, 인천 1건 이렇습니다. 이걸 보시더라도 사실 광역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생물들을 활용한 그 이 기사 내용이 별반 그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지 않을까 하는 고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옆부분에 있는 기사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기사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21년도 농업용 유용 미생물 공급하면서 수원시청에서 사실 그 블로그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활용은 어떻게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정도를 조사를 하면서 제가 의아해 했던 것은 왜 이리 전국에 154곳의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농업기술센터는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어떠한 곳은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도 있을까 하고 사실 고민하면서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사실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시는 그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과연 이러한 유용 미생물을 제공해 줄 것인가 아니면 제공해 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직도 고민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전국 단위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
뭐 한 건 이렇게 사실 작게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더 아래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술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가 사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미생물 배양실이 이렇게 있는 곳들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화군부터 시작해서 화충군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특히 빨간 띠로 되어 있는 곳들은 미생물 배양실조차도 사실은 없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각 기술센터마다 그 사업에 대한 그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이 없는 곳은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조약 그 조직 배양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지 않을까 이러한 사실 저는 의문해서 조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지금 이런 곳을 보시게 되면 진천군 같은 경우도 363m 제곱 거의 한 120평 이렇게 되는 평수를 가지고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블로그라든가 기사라든가 이게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사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의구심으로 사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던 것을 좀 보시게 되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30곳 농업기술센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와 충남이고 그 다음 전북, 그 다음에 충북 순이었습니다. 이 순으로 사실 되어 있었고 경남 지역은 30위까지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30위권에서는 부산 광역시 한 건, 광주 광역시 한 건 이러한 순으로만 그 요 정도만 사실 사용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아랫부분을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전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기사 내용이 전혀 없었던 블로그라든가 기사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곳이 강원도, 그 다음이 경남, 그 다음이 경북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별 이렇게 안배가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미생물 배양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있고 전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찍어짓던 곳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배양하는 시설조차 없는 농업기술센터가 이만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섯 곳이 전혀 배양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충북 같은 경우는 두 곳은 배양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거주하시고 계시는 곳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미생물을 활용하여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잘 활용하셔서 농업에 진일보한 그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방 세제로서 사용하시게 되면 사실 냄새 제거라든가 미생물을 활용해 본 결과 사실 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